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틀매곡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원도, 경기도 북부, 경상북도 북부, 충청도 북부 지방에 눈이 아직 녹지 않은 골짜기 주변에서 제한적으로 살아가는 산갓이라고 부르는 는쟁이 냉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눈이 많이 내렸어요. 작년 이맘때 여기는 눈이 다 녹았었는데 올해는 눈이 켜켜이 쌓여 있어요. 아직도 녹지 않고 한 10cm 이상 쌓여 있거든요. 이런 눈 속에서 이 눈을 뚫고 올라오는 강인한 생명력 보십시오. 그것도 푸릇푸릇하게. 원래는 맛이 더 들려면 습도가 없는 해가 쨍쨍 쬐는 겨울에 건조한 날씨에 폴리페놀 성분인 항산화 물질 안토시아닌을 머금고 있어야 자주색이 나면서 맛이 아주 더 매워지는데, 겨울을 이겼기 때문에 가을의 는쟁이 냉이보다는 그나마 더 매운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정찰 산행 나왔고요. 는쟁이 냉이는 저뿐만이 아니라 산나물 알려주는 유튜버 분들은 대부분 다 올려 주셨을 거예요. 근데 공부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네이버나 뭐 다음 이런 포털 사이트에 가셔서 는쟁이 냉이가 아니고 산갓을 치면 위에 이름은 산갓인데 밑에 설명은 삿갓 나무를 설명을 쭉 해놨어요. 그러면서 뭐 항암 약초다, 항암 나물이라 그러는데 삿갓 나물하고 산갓은 전혀 다른 겁니다. 사진은 산갓을 올려놓고 설명은 삿갓 나무를 했는데, 삿갓 나무는 백합과의 유독 식물입니다. 독성이 있어서 함부로 드시면은 안 되는 그런 나물도 아니고요. 독초입니다, 독초. 근데 는쟁이 냉이 설명을 해놓고 사진도 는쟁이 올려놓고 그걸 어떤 사람이 약초 전문가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에다가 올려놨는데, 블로거들마다 다 이렇게 퍼가지고 가서 전부 다 올려놨는데, 네이버에 산갓이라고 검색해보세요. 전부 다 산갓, 그 약초 이름 조휴 이러면서 항암 약초, 항암 나물이라고 설명한 건 있는데 전혀 다른 겁니다. 알아보시고 옮겨도 옮겨야 되고요. 자, 이 산갓은 정식 이름은 는쟁이 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선시대 동국세식이라는 책에 보면 경기도 가평, 연천, 포천 쪽에 골짜기에 제한적으로 자라는데, 임금님 수라상에 올리려고 진상했던 진상품 목록에도 들어있는 아주 귀한 나물입니다. 눈이 완전히 녹아야 보이죠. 눈 속에서도 자라는데 눈이 있으면 찾을 길이 없잖아요. 눈이 녹아야 보이기 때문에 3월 한 달이 딱 적기인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 북부의 고산이나 강원도 북부의 고산에서는 4월 한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도 드실 수가 있어요. 꽃이 안 피면 매운맛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꽃 피기 전에는 채취해서 드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 산갓을 채취해서 진상을 했는데, 조선 22대 정조대왕은 아버지가 묻혀있는, 사도세자가 묻혀있는 화성 행궁할 때는 꼭 물김치를 진상받아서 가져갔던 걸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물김치도 꽤 그때부터, 산갓 물김치가 그때부터 아주 이용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는쟁이 냉이는 처음에 올라올 때 원형이에요. 이렇게 동그란 원형으로 올라옵니다. 점차 성장하면 잎에 결각이 생깁니다. 잎에 결각이 생기고, 제가 하나 어차피 채취할 거니까 잎을 따야 됩니다. 따서 보시면 눈 위에다 올려놓으면 잘 보이겠죠. 자, 보시면 아래쪽에 잎이 더 생겨요. 하나 더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기고 꽃이 피려고 하면, 지금은 원형인데 여기가 끝에가 뾰족해지거든요. 좀 다른 모습이에요. 먹을 수 있는 시기는 지금이니까 이런 것을 채취하면 되는데, 강원도 쪽에는 나도냉이라고 또 비슷한 게 있어요. 이런 거 구분하시는데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채취하는 방법도 손으로 일일이 하나씩 따야 됩니다. 따고 속에 있는 꽃이 있는 것은 그냥 놔두고, 요거 일일이 하나씩 따서, 나물이 앉는다 그러죠. 일일이 요런 거 하나씩 따야 되기 때문에, 물론 밑에 칼을 넣어갖고 잘라도 뭐 죽거나 하진 않습니다.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요렇게 따야 꽃이 살아있어서 내년에 또 번식도 하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일일이 따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따도 뭐 1kg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물밴드 같은 데서는 고가에 판매가 되고 하죠.
요거 비슷한 거 본 적이 있으면 찾아 나셔서 한번 취취해서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눈 속에서도 살아가는 강인한 생명력이기 때문에 채취해서 물에 씻지 않고 세척하지 않고 그대로 정리해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한 석 달 정도 가는, 대부분 나무는 그 정도 가면 다 부패하는데 냉쟁이 냉이는 그렇지 않고 석 달 이상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항균작용이 탁월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이 냉쟁이 냉이입니다. 물김치 담아서 드시면 톡 쏘는 매콤함이, 아주 알싸한 매콤함이 아주 별미죠. 물김치 건더기 다 건져 먹고 거기에다가 소면을 삶아서 국수를 말아 먹으면 한번 맛보신 분들이라면 다시는 잊지 못하고 계속 찾게 되는 별미 중에 별미가 산갓이라고 부르는 눈쟁이 냉이입니다. 아직까지는 눈이 많아서 이 눈이 없는 해가 잘 드는 녹은 곳에서나 소량씩 보이는데요. 한 눈이 다 녹으려면 보름 정도는 걸리겠죠. 올해는 채취 시기도 늦어지고 또 채취할 수 있는 그 기간도 짧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가평에 눈이 다 녹지 않은 골짜기에서 예전에는 임금님만 드셨지만 이제는 누구나 다 찾아서 드실 수 있는 산갓이라 부르는 눈쟁이 냉이를 소개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